이번 간담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군정 발전을 위해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엑스포 공보단으로 모시고 함양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0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엑스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홍보 방안을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시기가 2018년도 9월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없었고, 그래서 그때 정식으로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왜냐면 엑스포를 연기를 해야 되는 데 대한 명분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는 바로 올해, 바로 9월달입니다. 먼저 국민들에게 딱 알리고,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국민들의 성공과 국민들이 도와줄 때 이 엑스포가 가는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가 있고, 그게 힘이 돼서 궁극적으로 2026년 엑스포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훌륭한 축제로 발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엑스포를 이제는 적어도 전체 80%의 반성에 오르는 바로 정민숙 과장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평생 숙명처럼 산을 이고 살아온